요건 찾은 좀 찍어주시겠어요? 제가 최근에 아직 서점에 나가지 않았는데 그 손님들께 리틀 몬스터라고 그 메모를 좀 해놓으세요. 리틀 몬스터라고 교수가 된 ADHD 소년이라는 외국 서적이 있어요. 근데 그거는 학생이고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학부모가 커밍아웃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.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. 우리 애는 ADHD예요 라고 한 엄마가 학부모가 아직 없었는데 지금 거의 지금 책이 인쇄돼서 그 온라인 서점으로 뿌려지려고 직전입니다. 여기 이거 ADHD 너를 사랑해는 이 김정현 작가님이 이 ADHD 그 자조협회 회장하신 그분이 자신 아이를 키우면서 쓴 책이고 이것도 역시 소설이 아니라 다큐 넌피션 또 여기 엄마 너를 사랑해 제가 이거 추천하고 있으면서 엄마가 커밍아웃하는 건 정말 힘든 얘기예요. 엄마 너를 사랑해 엄마 요 책이 나오게 되면 학부모님들한테 추천해 주셔서 그 여기에 심리가 시어머니, 친정어머니, 남편, 그 의식과 이런 것까지 섬세하게 나와. 그래서 이 책이 저는 모든 교실에 학급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. 저는 특히 이제 리틀 몬스터라는 책은 우리 반에게 학급문고인데 애에게 빌려줬더니 애가 일주일 만에 입고서 와가지고 선생님 이 아저씨 저랑 진짜 똑같아요. 그러니까 걔는 그 심리 상담받는 거부감이 없었어요. 왜? ADHD라는 심리 상담받아서 교수가 될 수 있겠는데 뭐 나중에 걔도 우리 반에 꼴찌였어요. 39명 중에 고2 때 39명 중에 39명이었거든요. 서울